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니고데모 얘기이지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예,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함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가 있겠죠. 이 사람은 그 유대사회 이스라엘에서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보다 훨씬 강력한 장관급, 예, 장관급 정도 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굉장히 경건하고 최고의 신앙, 예, 표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약 그 당시 예수님 당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신앙에 대해서 아주 출중하고, 특별히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랍비 까지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물을 겸비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바리새인으로서 출중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랍비. 랍비는 그 당시에 주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서 국가의 어떤 정책을 의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고요. 랍비는 당시 굉장히 좀 그 당시의 규율로 보면 나이가 상당히 든 상태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려면 젊어서는 어렵죠. 보통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40, 50대가 돼야 그러한 것들을 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나이를 보통 사람들 이제 신학자들이 추론할 때 한 60대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이때 공생애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서른이고 이분은 나이가 60이 넘은 그런 분이고, 그러니까 인생을 굉장히 오래 아주 연륜이 출중하고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으로서 다 갖춘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고 이런 분이 쉽게 뭔가 누군가에게 뭐 자기의 마음을 노출하고 상담하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아마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뭔가 명예가 있게 되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내 고민, 마음을 함부로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게 다 돌고 돌거든요. 누가 찾아왔다더라. 이런 게 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눈총이나 주목도도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누군가에게 무슨 마음을 그냥 쉽게 나눈다는 게 만만치 않은 때인데 이분이 자기 아들뻘 되는 예수님께 이제 찾아온 거죠. 언제 찾아왔어요? 2절에 나와 있죠?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예, 여기까지 볼게요. 그가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사람들 눈도 피하고, 그리고 자기 고민도 좀 나누고, 그러려고 이제 밤에.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떤 이 밤이라는 게 시간적 배경이죠.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게 영적인 배경이에요. 영적 배경.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로 이제 이걸 환원해서 얘기하자면 인생의 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인생의 밤. 그러니까 니고데모 인생에 제가 보기엔 성공만 해왔던 삶인 거예요. 예, 전부 최고, 최고, 최고. 성공, 성공.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진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걸, 심지어 종교까지, 신앙까지 다 가졌어요. 근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전곡을 팍 찌르죠.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죠, 결론적으로. 바리새인, 랍비, 오랜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잖아요. 오랜 세월을, 60여 년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왔고 최고의 반열에 이르렀고 당시에 최고의 경건자의 반열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봤어요. 이게 언어적으로 하나님 나라지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그 영생이라는 그 단계,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이런 분들이 없을까요? 예, 이분이 열심히 안 한 분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성경에 박식하고 예, 모세오경을 외우고. 여기 사복음서 외우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잘 못 외우거든요. 모세오경을 외우고 날 때부터 굉장히 특심했던 그런 사람 중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왔는데, 다 가졌는데 공허해요. 허무해요. 여러분, 허무가 뭐냐면 기대하고 왔는데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게 허무해요. 네. 성공, 돈 벌면 성공,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왔는데 돈 많이 가졌는데 마음이 공허해, 힘들어, 허무해. 그러니까 뭘로 밤새 뭘로 마음을 위로해요? 술 아니면 뭐 희한한 거로. 아, 희한한 거 해요.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이걸 견디질 못해요. 이기질 못해요, 인간은. 성공을 위해서 온 생을 바쳤어요. 지사충성했어. 그러니까 왔는데 아니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고 왔는데 다 깨져나가네. 관계가 깨져나가고 부부가 깨져나가고 자녀가 깨져나가고 다 깨져나가네. 굉장히 허무하죠. 다 깨져나간 남편과 부인과 싸우고 나서 그 밤 굉장히 허무하죠. 남들은 되게 와, 와, 와 이러는데 내적으로 굉장한 밤이죠.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아무것도 채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소유를 뭔가 많이 가지면 성공이고 행복이고 뭔가 명예롭고 뭐 그런 괜찮은 삶일 줄 알고 아주 미친 듯이 왔는데, 그래서 다 뭔가 갖췄는데, 아니 가진 다음에 그게 안 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이 허무감을 인간이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거로 대체가 안 되니까 이제는. 안 가졌을 때는 그거 있으면 인생의 성공, 인생의 행복, 인생의 의미가 있으려니 하고 쫓아가는 기대감이라도 있잖아요. 그 안 가질 때는. 근데 가져버렸어. 근데 이게 더 깊어져. 오메, 이거 어떻게 해요? 아, 그럼 좀 덜 가졌나 보다. 더 가져, 더 먹어, 더 추구해. 향락과 일락과 쾌락을. 근데 소금물 먹는 것 같네. 먹을수록 목말르네. 갈증이 일어나네. 이게 무슨 병같이 그렇게 미친 듯이. 근데 그러면서 불안해진 더. 이거 아닌데. 이거 했는데 안 돼. 했는데 안 돼. 더 가졌는데 안 돼. 더 가졌는데 안 돼. 불안이 증폭이 되죠. 이거를
니고데모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인생의 밤이에요. 이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허무하게 허무감 때문에 찾아오고요.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찾아옵니다.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떤 사건, 뭐 가정의 파탄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 이런 것들이 팍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고 속에서, 어떤 뭐 직장이나 사업장의 어떤 사건 속에서 이런 게 느닷없이 인생 속으로 파고들어와요. 여러분 그때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그때 사람 찾으면, 그때 세상 것 찾으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알려주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에요. 나락으로. 그때 누굴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니까 정말 좋은 판단을 한 거예요. 유대교에는 답이 없다. 세상엔 답이 없다. 왜냐하면 다 추구했으니까. 사람들에게 답이 없다. 이건 내 부모, 내 자녀, 이건 내 친구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 인생의 영혼의 문제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건 누구와 누구 사이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문제예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역사 속에 들어오신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나가야 되죠. 니고데모가 기가 막힌 판단을 한 거예요. 나갔어요. 바로 알잖아요.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답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거듭나야 한다는 게 뭘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요. 근데 이게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동안 가던 길에서 그 길이 답이 아니니 돌이켜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가던 길에서 뭐 해라? 돌이켜라. 누구에게로? 그동안 유대교 모세, 그동안 이 유대교 사회에서 짜놓은 성전체계, 안식일체계, 거기서 주어지던 수많은 어떤 율법 조항들로 자기의 생각과 사고와 인생관과 세계관을 구성하고, 그것들로 하면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행복과 천국의 행복을 누리겠지 하고 찾아왔던 그런 모든 삶의 의식체계, 인식 구조의 체계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제가 인문학적인 언어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고의 인식체계를 바꿔버려라 이거. 그동안 세상에서 이 세상에 세상신이 깔아놓은 수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우린 그 안에서 자라났어요. 너도 나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자라났어요. 이 세상 학문 속에서 자라났어요. 이 하나님 없이 구성된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 자라났어요. 거기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사고와 인식체계로 전환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쉽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시작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찾아왔고, 우리 예수님께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 장사를 치러주죠. 그때 예수님은 역적으로 십자가에 사형 판결을 받는 그분을 위한다라는 건 죽음을, 그분을 위한다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아주 그 안 좋은 소문과 여론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죠.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두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시고 니고데모를 제자 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귀한 비밀 같은 게 이제 드러납니다. 마지막 14절 15절에 보면 뭐 보실까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을까요?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홍해길을 이렇게 따라서 그 에돔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에돔의 그 어떤 왕이 허락하질 않아요. 우리가 우리 물을 먹고 우리 길을 따라서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이 대로만을 이용해서 가겠다. 이게 지름길이거든요. 가나안 들어가는 지름길인데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뺑 돌아가요. 홍해길 따라서 뺑 돌아가는데 이 홍해길이 거칠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모세를 따라가면서 우리를 이러려고 홍해에서 아니 광야 저기 애굽에서 끄집어냈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사막의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많이 죽고 많이 고통 속에 있게 돼요. 근데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노뱀 사건이거든요. 노뱀을 달아서 이제 들어서 올리고 그걸 보면 살아난다라는 그런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사건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노뱀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두 살더라.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뭐가 걸린 거예요? 노뱀이 달린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살게 되고. 그 지금 어떤 병원이나 어떤 의학에 관계된 곳 보면 저 표시가 있어요. 뱀이 이렇게 어떤 십자가 같은 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 표시가 있는데 저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리고 죽어가고 그리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뭐 하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다 살아났어요. 근데 안 믿고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죠. 예. 아주 되게 평범한 말씀인데 이게 뭔가를 상징했던 거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이건 굉장히 비유적인 모형론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 이건 확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 해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라. 어디에 들리는 거예요? 골고다에 십자가라는 장대에 노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뭐 하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만든 노뱀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쳐다봐야죠. 예, 그렇죠? 장님들은 어떡하죠? 혹시 목에 디스크 걸린 분은 어떡하죠? 어떻게 보지 이거? 뒤로 돌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죠? 한계가 있죠. 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기만 하면?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노뱀을 보면 몸이 치료되듯이 이 영혼의 죄가 치료되고 영혼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모르던 분들은 여러분 니고데모의 고민, 영혼의 고민 있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 인생의 의미가 뭘까?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근원적인 어떤 문제 이런 거에 딱 봉착하게 되면 인생의 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삶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데 이런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사실 그것들은 전부 사인이에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을 찾으라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 때 거기로부터 문제 해결이 찾아오고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고난받는 환우들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선교사님 다음 세대 출타자들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예비된 영혼들 장결자들 위해서 교회 행사들이 이번 3월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3월 9일날 전도세미나 정상용 목사님 모시고 하는데 전도의 다양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꼭 오셔서 그리고 대신방 중이고요. 결혼예비학교가 3월 23일 3월 30일 토요일 두 번에 걸쳐서 있고요. 마지막 3월 말일에 이성미 집사 간증집회가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위해서 그리고 둔촌동 시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